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앞에 시간에 일종 보통 즉각 주차 주차 공식에 대한 원리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새로 재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이 중앙선 때문에 주차하고 나오다가 제가 영상에서 사이드 미러 절반에 맞춰서 나오면 된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차폭이라는 게 지금 2.5m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틀려요. 어떤 데는 2.4m, 어떤 데는 2.3m. 이 선에 맞춰서 나오면 잘못하면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15점 감점 될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보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영상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에 맞추는 거는 여기나 나올 때 여기 맞추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근데 여기는 차폭이 틀리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여기다가 맞추는 거는 위험합니다. 여기 안 맞추고 이쪽 길 가장자리 선에 맞춰서 나오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 자,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 주차구역선 1번 주차구역선, 2번 주차구역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주차구역선이 내 조수석 창문 윈도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맞추시든가, 아니면 사이드 미러에 이쪽에 3분의 1 지점에 맞춰서 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시보드와 A필러, 대시보드 꼭지점에 이 경계석이 맞으면 정지하시고요. 핸들 두 바퀴 풀어서 자, 이렇게 살살 맞추면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차를 똑바로 해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노란 선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들어오면 이거를 자, 주차 공식 들어갑니다. A+, B+, C+, D 요거를 100으로 볼게요. 그럼 주차가 완벽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여기를 황색 주차구역선이 내 차랑 10cm, 그러니까 선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요걸 10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와이퍼랑 연석, 와이퍼랑 연석.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이퍼랑 이 연석을 이제 맞추는 거. 자, 여기 노란색 주차구역선에 맞추는 게 20, 그 다음에 연석선에 맞추는 게 1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차에 앉아서 대시보드 위에 있는 와이퍼 윗선이랑 요렇게 와가지고 연석선이랑 맞으면 요게 숫자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깝게 들어온 거죠. 그죠? 예, 10이 됐습니다. 그러면 핸들은 34분의 3 바퀴 되는 겁니다. 여기 D는 여기 하단 거울, 고정 거울, 하단 거울에 여기 연석, 이 연석이 깜빡이에 끝선이랑 덮으면 정지한다 그랬죠? 이건 고정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단 거울에 연석이 딱 하면 이게 차가 딱 50% 딱 여기 차 주차구역 50%에 왼쪽 범퍼가 50% 떨어지기 때문에 50으로 고정을 할게요. 요거는 바뀌는 수치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건 맞추세요. 아셨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10으로 들어오고 노란색에 맞추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란색에 맞추면 20, 그죠? 20이 되고, 그럼 핸들은 당연히 20, 반바퀴, 그죠? 반바퀴 돌리면 20, 20, 10, 50은 100. 그래서 어떤 학원은 반바퀴 돌리라고 가르쳐요. 그죠? 예. 그게 이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차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와이퍼에 맞으면 이 차가 실제로 여기에 맞아요. 이 황색선에 맞아요. 그래서 20% 정도 핸들을 반바퀴 돌리면 이런 식으로 50%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석에 맞추면 내 어깨가 경계선까지 보통 옵니다. 경계선 약간 넘어서. 그래서 핸들을 4분의 3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차 공식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멈췄을 때 한번 보세요. 이 와이퍼가 연석에 덮었을 때랑 노란색에 덮었을 때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와이퍼 위치를. 예. 고개를 너무 들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고 막 이러면 시야가 바뀌어요. 어깨를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어깨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시야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고개만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등 딱 붙이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도 그렇고 강남 면허시험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산 한 분이 학원에서 시험 떨어져서 학원비 너무 비싸서 시험비가 너무 비싸서 부산 남부 면허시험장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 연석이 있는 게 아니라 카스토퍼가 있어요. 카스토퍼를 깜빡이 끝선이랑 맞추셔야 됩니다. 깜빡이 끝선이랑 카스토퍼를.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카스토퍼입니다. 이 카스토퍼가 붙어 있으니까 연석은 한참 뒤에 있어요. 뒤에 이 연석까지 가면 난리 나겠죠, 그죠? 예, 이 연석 대신에 카스토퍼가 있어요. 노란색 주차구역선 뒤에 검지선 바로 뒤에 카스토퍼가 놓여 있으니까 깜빡이 끝선이 자 절반 정도 덮을 겁니다. 차가 이런 식으로 예, 덮을 거예요. 그리고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자, 주차 다시 공식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공식이 이렇게 오면 공식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빼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50은 고정이라 그랬죠. 이 50이 고정이기 때문에 5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꺾으면 아무리 작게 꺾어도 5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꺾어야죠. 그죠? 반대로 꺾어야 주차를 못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10 또는 20까지는 괜찮다는 거. 그럼 20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잘 못 붙인 거예요. 그죠? 자, 못 붙였으니까 당연히 웬만하면 연석선까지 50입니다. 그죠? 연석까지 오면 이 정도 오겠죠. 그죠? 그러면 오면 10. 10이겠죠. 그죠? 그럼 핸들은 당연히 4분의 3 바퀴. 30. 그죠? 이렇게 돌리면 되고. 만약에 내가 노란선에 맞췄다. 그죠? 그러면 20 반바퀴. 여기 20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여기는 와이퍼를 연석까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반바퀴 정도 이렇게 맞추면 50이 딱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노란선 다 붙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핸들 좀 더 돌리면 되겠죠? 핸들을 좀 더 돌리면 돼요. 그죠? 한 바퀴 돌려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주차 공식이라는 건 늘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는데, 자, 들어오면, 자, 공식이 어쨌든 맞든 안 맞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붙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뭘 잘못했는데 이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핸들을, 자, 반바퀴 꺾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사이드미러를 3분의 1 맞췄어요. 그럼 사이드미러 3분의 1 안 맞겠죠, 이거는. 그럼 이제 오른쪽만 맞추는 겁니다. 조수석 쪽을 맞춰가지고 4분의 1이나 3분의 1 맞춰서 이제 핸들 다 꺾고 돌려서 나오면 돼요. 이게 똑바로 나오면, 이게 제대로 돼서 똑바로 나오면 사이드미러 3분의 1 맞추시면 되는데, 예, 이게 이렇게 꺾어서 나오시면 각도가 달라져요. 그죠?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4분의 1 정도 좀 더 노란선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반바퀴 꺾어서 나오게 되면 이쪽 선에 맞추십시오. 아셨죠? 이쪽 선에 맞추시고 다 돌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 돌리고 나오고, 자, 여기 나왔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 나왔을 때는 이 사이드 미러 맞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차폭이 시험장마다 다 틀려서 이거는 뭐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 황색선에 맞출 건데, 황색선이 도어락보다 한 5cm 정도 떨어지게, 아니 절반 정도, 예, 창문의 절반 정도 아마 맞추시면 될 거예요. 절반 정도, 이 황색선이 조석의 절반 정도 맞춰서 다 꺾고 나오시면, 예,
탈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기아 봉고 3 차종에만 맞는 겁니다. 현대 포터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단 거울에 보이는 모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측간 거리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공색 그대로 현대 포터로 하면 탈선 나와요. 탈선. 그리고 주차 들어갈 때 삑 소리 나죠?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주차 그때부터 다음 삑 소리까지 2분 만에 끝내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검은선만 안 밟으면 됩니다. 검은선이 검지선이에요. 주차구역선, 노란 황색 실선은 마음껏 밟으셔도 돼요. 연석 타면 실격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상 쉐리였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북부 남부 면허시험, 부산 남부 면허시험장은 카스토퍼의 깜빡이 끝선을 맞추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경계선까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강남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그 다음에 서부 면허시험장 거기도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죠. 첫 번째 카스토퍼에 맞추는 겁니다. 이상 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